자, 이제 환권 방식으로 하려면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라. 자, 시행자가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는데, 관리 처분 계획은 건축물하고 토지 교환 계획이죠. 그래서 항상 건축물로 돌려주는 레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신청. 그쵸? 원하는 사람들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자에게, 자, 건축물로 돌려받으실 분 모집해야 되죠? 그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는 원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알려준다 그랬어요. 갑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안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하고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뭐하고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의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뭐하라고요? 공고. 이게 분양 공고예요. 분양 공고. 자, 분양 받으실 분 이렇게 모집하는 거죠. 자, 인가고시가 있으면 며칠 안에? 60일 안에. 여기에서 분양 신청 기간을, 분양을 신청하는 기간 있죠? 기간을 알려줍니다. 그때 이 분양 신청 기간은 요 알려준 날 이후, 요 알려진 날 이후 며칠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정해줘라. 근데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면 2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 분양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요 기간 안에 시행자에게 뭐하라고요? 분양을 신청해라. 맞죠? 예, 반드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근데 신청하지 아니한 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기시면, 자, 분양 신청하지 않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날 언제부터? 다음 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뭐하라고요? 정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됐을 때 거기다 줄이면 돼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끝난 거지 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 인가받은 걸 변경중지 폐지하고자 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되더라. 그리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3부터 5까지 해당하는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3부터 5에 해당하는 건 1개월 전에 문서로 꼭 알려주라는 얘기고, 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 자, 내용 1번 분양 설계, 2번 분양 대상자, 그 중에 분양 대상자별로 작성한다. 주소 및 성명,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그렇죠? 그러면 4번 지금 읽은 걸 갖고 있는 2번 그자가 3번 요거 분양 신청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4번을 갖고 있는 2번이 3번에 해당되는 걸 분양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자는 부담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 왜? 4번의 가치가 있는 걸 갖고 있는 자가 3번 분양 신청했으니까 3번께 훨씬 비쌀 거 아닙니까? 그 차액에 대한 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니까 그 5번이에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 요거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5번 얘는 1개월 전에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4번 갖고 당신이 이거 갖고 있었는데 3번 이거 신청해갖고 요 정도의 돈을 내야 돼요 라는 사실은, 자, 총회 개최하기 1개월 전에 알려주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야지 준비하고 오지. 자, 그 다음에 6번
분양 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얘는 이주비라고 그랬죠. 이주비 때문에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있어야 되고,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요거는 상가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 때문에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군수가 인가를 했다면 질 아래 고시해 주면 되죠. 어디에다가? 지자체 공보에 넘기세요. 자, 관리 처분 계획의 기준입니다.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면적만 고려하면 면적식, 이용 상황 환경 이것만 고려하면 평가식. 근데 우리나라는 자, 면적식을 기준으로 평가식을 가미한 무슨 식이라고? 절충식. 이걸 적응 분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외 2번, 지나치게 좁거나 지나치게 넓은 토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증분양, 감분양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자, 너무 조그마더라. 분양 부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해야죠. 그래서 분양 부지정에서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번,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다면 자, 증환지 할 수 있고요. 자, 환지 부지정도 할 수 있고요. 입체 환지 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5번, 분양 설계도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니까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하는 거고요. 자, 주택을 돌려줄 때는 몇 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1주택. 근데 박스 예외 갑니다. 2번, 소유한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뭐하고 관련이 없으면? 투기 염려 없으면. 1번, 가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았다. 투기면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그래요. 그거 딱 연결하면 되고. 근로자 숙소 용도로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공적 시행자다. 그렇죠? 이자들은 투기 염려 없죠?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요거 정비법에만 있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고 그랬죠?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그 가격의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한 주택은 소형주택이어야 합니다. 소형주택이란 주거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해요. 다만 그 소형주택은 투기 대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 전매 제한을 받는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4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투기 염려 있다 없다? 없다. 새 주택까지 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재건축 사업도 이번에 하나 개정된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가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서 재건축할 때는 투기 염려 있다 없다? 없다. 소유한 수만큼 주는 거죠? 소유한 수만큼 준다고. 맞죠? 근데 만약에 이러면 가밀 억제 권역이라면, 가밀 억제 권역에서 재건축 사업 한다면 얘는 투기 염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몇 주택 주라는 거예요? 한 주택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근데 가밀 억제 권역인데도 투기 염려가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라면? 투기가열 지구가 아니라면. 비투기가열 지구, 투기가열 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가밀 억제 권역이라면. 여기는 투기 염려 있다 없다? 없다. 투기 가열 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가밀 억제 권역에서 시행하는 무슨 사업이라면? 재건축 사업이라면 투기 염려 없으니까 얘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처럼 몇 주택까지 줄 수 있다고? 세 주택 줄 수 있다. 그거 하나 이번에 개정된 거니까 알아두세요. 예. 자, 이번에는 3번에 자, 옆에 3번에 3번 갑니다.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 지상권자를 뭐 한다고? 제외. 그럼 끝이야.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만 알면 되고. 밑에 4번 재건축 사업이라면, 재건축 사업이라면 관리처분 계획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돼요. 근데 얘는 사익성. 다만 조합원 전원이 뭐하면? 동의하면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하나 알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온 건 그거니까. 넘기세요. 관리처분 계획 고시의 효과입니다.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뭐하라고요? 철거. 따라서 2번 사용수익이 금지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알면 돼요. 다만 사업시행자 동의받으면 쓸 수 있다. 그럼 용익권자는 용익권의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금전반환 청구권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고.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하는데 구상에 응하더라 응하지 않더라? 응하지 않으면 뭐 해버려라? 압류.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옆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새로이 용익권 설정하고 들어오는 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민법 민사특별법상에 계약기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 넘기세요. 쭉쭉쭉. 자, 이번에는 자 453페이지 7번에 보면 주택 등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나오죠. 정비법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은 언제라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 아까 여기 써있네. 여기 이렇게 그쵸?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자 뭐라고요? 기준일. 따라서 요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가 늘어나도 늘어난 자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끝이에요. 그거예요. 그 얘기가 밑에 쭉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돼. 정비법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은 언제라고? 그래요. 그렇게만 알면 돼. 넘기세요. 453 시장군수의 준공인가입니다.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준공인가 받아야 합니다. 근데 주택공사 등은 믿을 수 있죠. 자, 이자들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했다면 준공인가 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 주택공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에게 뭐만 해주면 된다고요? 통보.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 실시합니다. 그리고 실시 결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 완료를 지자체 공보에 뭐하면 된다고요? 고시. 자, 옆에 준공인가 전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허가.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뭐 해줄 수 있다고요? 허가 내줄 수 있다. 자, 2번 소유권 이전 갑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동그라미 쳐놨을 거 아니에요. 지체 없이 대지와정 측량, 토지분할 절차,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뭐 이런 데 다 줄 권했을 거 아니에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뭐해라? 이전해라. 이렇게 이전했다면 지난해 지자체 공보에 뭐하고? 고시해라. 넘기세요. 소유권의 취득.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 언제부터? 다음 날로부터.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절차 및 권리 변동 제한 보시면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뭐 없이 지체 없이 관리처 분기에서 정해진 대로 분양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예, 따라서 자 정비사업에 관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분양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청산금 아까 준분양 간분양도 할 수 있었죠. 청산금은 언제 확정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원래는 일괄징수 일괄교부가 원칙이나 예외 2번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도 있다.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거나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했다면 관리처 분기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내야 되는데 안 내더라. 강제징수할 수 있죠. 조합은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하겠죠. 징수한 금액의 몇 프로? 4%. 좋아요. 교부해줬는데 안 받아가더라. 그러면 법원에 공탁할 수 있고. 자, 공법상 금전채권 소멸시효 걸리죠? 몇 년? 왜요? 공법이니까. 아이고 모르는 게 없네. 넘기세요. 제일 아래 저당권의 물상대위 갑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모하기 전에 지급하기 전에 모하면 압류하면 청산금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권이라고요? 물상 대위성. 다 배웠네 이제. 끝. 자 나머지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니까 가보죠. 자 그래서 이제 분양 신청 받았어요. 받으면 이거지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분양 신청 기간이 뭐 되면 종료되면 분양 신청한 사람들 것만 분양 신청에 현황을 토대로 이 얘기지. 분양 신청의 현황을 토대로 분양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관리처 분기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사람만 분양 신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얘는 분양 대상자별로 작성한다. 이자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이자가 종전에 건축물하고 토지 갖고 있었겠죠. 건축물 토지 명세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한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이거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분양신청했잖아요. 그래서 분양받을 예정인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여기 써주는 거예요. 자, 이거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거 분양신청했어요. 그러면 얘 가격 이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나오죠. 얘는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차액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면 그거 부담금으로 내야 돼 안 내야 돼? 네, 그래요. 그래서 부담 규모하고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요? 정해줘야 돼.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자 관리처 분계획 이거 작성했으면 총회 의결 거쳐야 된다 그랬죠. 예, 몇 개월 전에 1개월 전에 요 세 가지는 꼭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얘 인가 받으면 철거해야 되니까 철거하기 전에 이주시켜야죠. 예, 이주비를 줄려다 보니까 소유권 외에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게 만약에 상가라면 권리금도 줘야 되니까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추산액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 평가액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예, 권리금 줘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작성하는 게 뭐라고요? 관리 처분 계획이에요. 이게 분양 신청 현황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한눈에 보게끔 해놓은 게 뭐라고? 분양 설계. 그래서 이 분양 설계도 분양 신청 기간이 뭐 됐을 때 만료됐을 때
분양 신청 현황 그대로 작성해 줘야죠. 그래서 분양 설계는 언제 작성한다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작성하되 딱 맞게 뭐 적응 분양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적응 분양하는 거 보면 뭐 여기 낡은 건축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새 거 지어서, 맞아요? 새 거 지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위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여기 이거 붙이고 여기다 짓는데. 자, 지목 중요해요, 안 중요해? 예, 뭐 면적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면적만 고려하면 면적식. 맞아요? 어, 토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수리관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이용상황, 환경 중요하겠죠? 이것만 고려하면 평가식. 근데 이 두 가지 합치니까 우리는 적응식, 절충식. 그래서 이거를 적응 분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증분양, 간분양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분양부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분양부지정했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다 받은 날 다음 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해라. 맞아요? 예. 그리고 주택을 준다면 1주택 공급이 원칙인데 예외 소유한 수만큼.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없다? 투기 염려 없을 때죠? 투기 염려 없을 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서 재건축. 맞아요? 근로자, 숙소. 그렇죠? 그 다음에 공적인 자들, 이런 자들은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만 있는 거 갑니다. 2주택 줄 수 있는 경우 있죠. 자, 기준은 자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 범위 안에서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종전의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의 주거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두 주택을 줄 수가 있는데 한 주택은 반드시 무슨 주택이어야 되고? 소형주택.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근데 이 소형주택은 투기 대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 전매 제한 받는다. 이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투기 염려 있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몇 주택까지 준다고? 3주택. 이거하고 똑같은 게 투기가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한 과밀 억제 권역의 재건축도 투기 염려 없잖아요. 요 두 가지는 몇 주택 준다고? 3주택까지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요번에 요거 바뀐 게 요거라고. 이해하셨어요? 자, 요 정도 알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관리처분계획 수립했으면 인가 받아야죠. 누구한테? 시장 군수. 시장 군수가 인가했다면 이를 뭐 해줘요? 고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가 되고 난 후에 낡은 건축물 뭐하라고? 철거. 이거 아까 배웠잖아요.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려면 이전에 사람들을 뭐 시켜야 돼요? 이주. 이주시킨다는 얘기는 종전에 토지하고 건축물은, 맞아요? 이주시켰다는 얘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언제까지? 사업 끝날 때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맞아요? 나간다는 얘기는 이거 뭐 할 수 없다? 사용 수익이 금지된다. 맞아요? 예. 금지되잖아요. 다만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미리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여기 금지됩니다. 그러면 사용 수익이 금지된다는 얘기는 용익권자는 누구는요? 용익권자는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익권자는 계약 해지하면 자, 금전 반환 청구권 소유자에게 행사해야죠. 근데 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고,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하는데 구상에 응하더라 응하지 않더라? 응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자에게 갈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뭐 해버려라? 압류해라. 그럼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시험지 잘 나와요. 알아두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순환 정비 방식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정비 사업인데 지금 여기는 사업을 해요? 순환 정비 방식 여기 사업하는데 여기는 사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사업 시행자에 뭘 받으면? 동의 얻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쵸? 네. 여기 쓸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거 써요? 세나요? 세나요? 자기가 안 쓴다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세입자들 다시 모집해요? 안 해요? 해요. 세입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최단기간 몇 년이죠? 2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 사업 다 끝나고 이제 여기 사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행자인 제가 자 해먹었고 뭐 하려고? 철거하려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세입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세입자가 뭐라 그래요? 저한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그 학원에 민법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래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최단기간이 몇 년인지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푸셔버리면 돼요. 됐어요? 어차피 여기에서는 민법 민사특별법상의 계약기간 주장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새롭게 용의권 설정하고 들어오는 자는 민법 민사특별법상의 계약기간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요. 그 얘기예요.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철거했어요. 철거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공사 시작하죠. 네, 공사가 다 뭐 됐어요? 완료됐어요. 그러면 뭐 받으라고요? 준공 인가를 받아라. 누구한테? 시장 군수. 근데 주택공사 등인데 누군데요? 주택공사 등인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러면 별도로 준공인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사실만 시장군수에게 통지해라.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준공인가 했어요? 제대로 잘 끝났어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공사 완료 고시해라.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공사 완료됐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집합건물이 이렇게 지어졌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뭐에서 정한 대로? 여기에서 여기. 여기 아까 정해줬잖아. 이거대로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주려면 전유 부분에 따른 대지권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공사 완료가 있으면 뭐 없이 지체 없이 뭐부터 하라고? 측량. 측량해야지 이거. 공시법. 뭐 어제 뭐 8시까지 그 뭐 보강했다며 6시까지. 아 그럼 다 배웠겠네 이거. 그래 안 그래요? 예. 개발 사업이 끝난 지역에 토지의 표시 사항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이에요? 확정 측량. 그래. 대지 확정 측량해서. 맞아요? 예. 전유 부분에 따른 대지권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고? 분할. 그래서 이제 전유 부분에 따른 대지권 다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나눴으면 이제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맞아요? 분양 대상자에게 뭐 해주고 통지해주면 됐어요?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등기하지 않아도 뭐 된다고? 소유권이 이전됨을 뭐하면? 고시를 해버리면 뭐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언제? 다음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가져간다. 맞아요? 등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권리변동의 효과는 생깁니다. 근데 처분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뭐 없이요? 지체 없이 시행자가 지체 없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이전 등기를 해라. 그러면 이전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분양 등기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있기 전까지 다른 등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예외가 있다 없다? 없지. 지체 없이 이거 하는데 이 사이에 무슨 등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증분양 간분양 할 수도 있었지 아까. 예. 그러면 언제 이전 고시
다음 날 더 많이 가져간 거, 더 적게 가져간 거 확정되더라. 맞아요? 징수 교부. 맞아요? 일괄 징수 일괄 교부가 원칙인데 부담스럽죠? 그러면 정관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면. 맞아요? 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날로부터 사업 끝날 때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 분할 교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총회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했다면 분할 징수 분할 교부 할 수 있다 없다? 내야 되는데 안 내더라? 강제 징수. 교부해 줬는데 안 받더라? 공탁. 맞아요? 얘는 공법상 금전 채권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아,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똑같네. 그쵸? 예. 근데 여기 이 정도 의미. 특이한 건 이런 거.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철거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만 알면 게임 끝이고, 항상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건축물로 돌려주는 건 신청한 사람들 것만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요번에 물상대위 하나 설명해주면. 제일 마지막에 읽은 게 물상대위잖아요. 설명해주면 이런 얘기예요. 물상대위는, 자 보세요, 여기에 제가 낡은 건축물 19평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이거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새 아파트 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신청을 해요. 여기 갖고 있으니까 제가 신청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받고 싶습니다.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19평 갖고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내면. 맞아요? 자, 요 면적, 이용상 환경 이런 거 고려해서 주는 게 몇 평이냐면 32평짜리를 주게끔 돼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분양 신청했어요. 32평. 이해하셨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자, 부담금 내면 32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면, 자, 누가요? 시행자가 32평 받을 거 관리처분계획에 작성해 줍니다. 근데 제가 사업 진행 중인데, 사업 진행 중이에요.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신한은행에, 무슨 은행에? 신한은행에 이거 담보 잡히고 2억 원 대출 받았어요. 얼마요? 2억 원. 왜 2억 원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를 보고 2억 원을 해줘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보니까, 아우, 이게 32평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식구들 다 외국에 나가 있고 혼자 있는데 32평 너무 짜증나요. 그래갖고 중간에 제가 15평짜리로 바꿔버렸어. 몇 평짜리로 바꿨다고요? 15평. 그러면 언제?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날. 저는 몇 평 가져가요? 15평 가져가요. 그러면 15평짜리에 신한은행에 저당권이 자동적으로 옮겨간다고요. 딱 봤더니 담보가치가 하락됐죠. 그럼 민법에서는 담보물 보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맞아요? 아, 여기서는 뭐 그렇게 할 게 없잖아. 이 사람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17평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저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 저한테 줘야죠. 근데 여기까지도 저당권 신한은행은 행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저한테 지급되기 전에 뭐 해버려라? 압류를 해버리면 이 청산금에 대해서도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가치 변형물에 옮겨붙는 담보권의 성질, 그게 뭐라고요? 물상대위성. 이게 물상대위성 얘기해주는 거다. 이해하셨어요? 네, 민법 시간에 뭐 많이 배웠을 거 아니야. 민법은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물상대위성 누가 몰라 이런 걸. 예? 안 배웠어요? 물상 아직도 안 배웠어요? 네. 뭐야, 아직도 안 배웠어? 저당권을? 아유, 배웠는데 모르는 거예요. 뭘 안 배웠어? 자기네들이 모르면 안 배웠단 그래. 아니, 배우든 안 배우든 물상대위성 당연히 아는 거지. 공부했으면 아유 쉬운 걸. 그렇게 당연히 쉬운 거지. 에휴, 여기까지가 정비법이에요. 네, 여기에서 여섯 문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어려워한다니까. 여기를 개발법하고 정비법을 되게 어려워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
개발법 정비법 개발법 정비법 이해가 안 간다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개발법 정비법은 토지 이용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뭐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 지역이 지정돼야 안 돼요. 네, 도간 농자 여러분 이거를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됐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대로 이용을 해야 돼. 이용하는데 사인이 토지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공익사업 하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공익사업 있죠? 도로 같은 거 하나 설치해 줍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맞아요? 근데 이 도로가 이렇게도 설치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이런 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자. 신도시를. 그래서 이런 데다가도 신도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신도시를 이런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신도시 개발이에요. 얘는 용도 지역에 제약을 안 받는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런 데는 도시 개발 구역. 그래서 여기 미개발지를 새로운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고. 맞아요? 얘네들은 기반시설 설치해주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고. 맞아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새로 설치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정비사업은 성격이 틀려요. 정비사업은 이미 개발된 곳이야. 개발된 곳이죠? 근데 거기가 낙후됐어.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도시군에만 한정돼 있지. 도시개발 사업하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하고는 다르게 하나의 도시 안에서만 일어나. 맞아요? 근데 이게 조그만 도시면 여기만 한 군데만 하면 되는데 대도시급 이상이면 여러 군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대도시급 이상에서는 도시 단위의 계획인 무슨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하라는 거야? 기본 계획. 이거를 알아두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를 알아두. 시장이 몇 년을 단위로 10년을 단위 그리고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라는 거야. 끝이야. 그럼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사업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사업은 몇 가지가 있고 여섯 가지가 있는데 주로 누가 하고 조합이 됐어요? 이거에 맞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려주는 거니까. 맞아요?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 고시를 받은 후에 뭐해서? 낡은 거 뭐해서? 철거하기 전에 뭐하고? 아니 이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 얘네들은 저 사업이라는 거 알고 철거해야 된다. 이주시켜라.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해주면 다음날 가져간다. 이해하셨어요? 큰 테두리는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 건 예의 의미를 파악하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조합 잘 알고. 맞아요? 사업 여섯 가지 성격을 잘 알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보호조치 같은 거 있죠? 저절로 알 수 있어요. 그거. 저절로.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은 건축물로 돌려준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분양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자들 거. 됐어요? 분양 대상자별로 작성한다는 거. 맞아요? 네, 이것만 알면 되지. 주택이라면 1주택. 근데 예외 소유한 수만큼도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거는 뭐 이것만 알면 돼. 건축물 돌려줄 때는 신청 받아서 신청한 자들 것만 한다. 근데 그런 거 알고 쫙 정리해 놓으면 전체적인 걸 정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항상 전체를 봐라.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자, 한꺼번에 간단하게 전체를 설명해 준 거예요. 토지 이용에 관련돼서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자, 봐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정한다. 그 여기에서 정한 대로 이용해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공익 사업한다.
기반시설 설치,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맞죠? 얘는 공익사업이다. 이거 구속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얘는 국회법, 얘는 도시개발법, 얘는 정비. 그래서 이거 하나씩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배웠을 때 항상 공법은 난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방향 정해주는 계획들이 있다, 없다. 얘가 단계별 집행계획, 개발계획, 얘는 정비계획인데, 얘는 이 정비계획에 앞서서 도시 전체에 대한 지침을 정해주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다 배운 거 아니야. 항상 공법은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 알아야 몰라요?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쵸? 그래 놓고 다 얘네들은 시행자를 정해주죠? 근데 얘네들은 누가 한다고? 그래,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누가 하는 거라고? 조합이 하는 거야, 조합이. 됐어요? 네. 이해하셨냐고요? 좋아요. 잘 한번 생각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데, 다 아는 건데, 지금 뭔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고민 안 하고 공부하면, 날마다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왜 날마다 새로운 걸 공부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가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 얘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뭔지를 몰라. 도시개발 사업이 뭘 하는 건지를 몰라. 정비 사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얘를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그래. 걔를 곰곰이 잘 알아야 돼. 정비 사업 여섯 가지 꼭 알아두고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개발 사업이 뭔지 알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뭔지를 알으셔야 된다고.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나머지 이러한 부분들은 쭉쭉쭉쭉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문장인지 알죠? 예,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전체적인 거 빨리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한번 해봐요. 예, 조만간에 이제 좀 있으면 모의고사 보겠네요. 이번 주에 보겠네, 이번 주에. 아유, 여기 와서 오늘 배운 거에서 여섯 문제 나와. 틀리면 안 돼요. 맞출 수 있겠어요? 정말? 아이고, 불안해.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못 맞춰도 좋아. 대신 건축법, 주택법 문제만큼은 꼭 맞춰요. 문제인지 알아요? 건축법, 주택법 문제만 저번에 약속했던 것처럼 10문제 이상 맞춰. 그러면 지금 이런 거 계속 공부하잖아. 국회법, 개발법, 정비법 공부하죠? 정확히 몰라도 반타작은 할 수 있어. 계속 이렇게 들으면. 정확히 몰라도 아, 이게 이런 거라면 이렇게 가면 반타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몇 점 맞냐? 70점이야, 70점. 문양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